한덕수 네. 국무총리 산하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렇죠. 장관급이고, 그렇죠. 전 부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예. 자리입니다. 같은 장관이라도. 그 국무조정실장의 선임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총리실,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간에 지금 첫 인사 갈등이라 할까, 예. 당정 간에 이걸 빚고 있어요. 그 당사자가 윤종원,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윤종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관가에서는 뭐, 그냥, 뭐, 캐리어는 아주 좋은 것 주로 같은데요. 혼자 밥을 많이 드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문재인 때 가서 뭐,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탈원전, 뭐, 이거 앞장선 사람이죠. 근데, 문재인한테도 좀 약간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행으로 더 가. 예, 되게 아니, 겨, 경제수석하고 뭐그 예. 갔으면 아주 잘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장관 그 국무조정실장을 지금 내정돼 있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갈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낡은 인물이에요. 헌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볼 때는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자꾸 나갔던 사람이 자꾸 위로 오는 거예요. 전부 지금 전 부처에 무슨 문체부도 그렇고 그냥 기재부 출신들이 다다 가서 장악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모피아 금감위원회 세상이 돼버린 거야. 다 앉다 보니까 이게 검찰하고 지금 그 기재부 세상이. 모피아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좀 형편이었고 또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가 제일 실패한 게 경제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 뭐, 탈원전, 부동산.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었는데, 그 핵심에 있던 사람을 뭘 잘했다고 여기다 박아놓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예. 정권에 그 했던 일들의 잉크도 지금 다 마르지 않은 것 예. 같은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지금 경제 모든 부분에서 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제일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그렇죠. 큰 예.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가장 핵심적인 국무조정실장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소리입니까?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한덕수 총리랑 좀 비슷한 과라고 봐야죠. 저는 예. 한덕수 총리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 아닌가? 언제적 사람인데 아무리 사람이 예. 없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예. 총리했던 사람을 지금 리바이벌에 쓴다? 방법은 이제 없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인준까지 했으니까 당분간은 뭐 한덕수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머리기 때문에 윤종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관료로 큰 사람들이고, 그 관료가 몸에 아주 배 있는 사람, 고시 출신 아니면 사람으로도 안 봐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인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호남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50대 남자. 뭐 이런데 이거 보면 서육남이죠. 이분은 60대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정부에서 실패한 인재를 다시 중용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경제 가장 큰 문제 기업 투자 활성화 이거 하려면은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규제를 못 풀게 제일 앞장서는 집단이 어디냐면은 관료들이에요. 그럼요. 자기 권한도 안 자기 놀려고요. 밥통이니까. 절대 그러니까 안 봅니다. 한덕수도 낡은 인물, 거기에 윤종헌도 국무조정 낡은 인물. 이 사람들이 그 공무원한테 서로 한덕수는 김앤장 로비스트 했잖아요. 이 사람도 뭐 기업은행에서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그 규제의 틀 안에서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늘 공무원들. 이 늘공들. 사람들이 어떤 이 참신한 발상으로 규제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더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쓴소리를 절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관료들은 아주 양지만 찾아다니는데 그렇죠.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공이라 늘공, 늘 공무원들. 지금 윤종헌이도 기업은행장 가면서 거기서 노조들이 낙하산 반대하니까 그 노조 한참 못 들어갔죠.
추천 이사제를 처음 도입해 버린 사람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다 주고, 사인해주고 자기 자리로 들어간 자리 거죠. 들어가는 거. 예. 헌덕수도 그럴수록 은행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망가지는 거죠. 헌덕수도 마찬가지. 예.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베풀지를 몰라요. 고위직으로 고시해 가지고 좋은 자리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헌덕수 10원 한푼 기부금을 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더군다나 개인카드를 한 번도 안 썼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법인카드 썼던가, 남이 밥 사줬던가, 전부 대접만 받고 다닌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이익만 챙기지, 남, 이렇게 배려가 없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 정도면은 진짜 새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관 위에 장관이잖아요.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좀 젊은 사람이라든지 관료 밖에 있는 사람, 참신한 아이디어 가진 사람을 불러와서 야, 우리 좀 바꿔보자. 자기한테 편한 사람, 야,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인사에 상상력이 없는 거죠. 헌덕수 말잘 들은 사람 지금 데려온 거 데려온 거죠.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서 출세했고, 근데 윤종원이라는 본인이 또 사람은 헌덕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나오고 청와대에 있을 때랑 호흡 맞춰봤는데 아주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건내말잘내 들었다 말그잘 얘기 들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나 같이 일해본 사람들 평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윤종원에 대한 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럼 개인적으로는 영향은 있다고 봐야겠죠. 기재부에서 경제정책국장도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도 했고 좋은 자리는 다 해먹었네요. IMF 상임이사, 또 OECD, 또 대사, 그리고 경제수석, 중소기업은행장, 아주 좋은 자리들은 땋다던 자리들은 다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그렇죠. 끌어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끝나면 또저 김앤장 가겠죠? 또 김앤장 가겠죠. 김앤장 가서 또 월급 받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그 관료들의 그런 타성을 좀 끊어줬으면 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청년한테 개방한 거. 저는 그거 소통하는 거. 그거 참 잘했어요. 그리고 뭐 국민 어쨌든. 화합을 해서 소통하는 거 잘했는데 인사 이거는 너무 관료의 벽에 부딪혀서 그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 과거 이조 시대도 그렇고 이 관중심의 사회로 아주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무슨 기업의 백날이 있어봤자 청와대 행정관 저 밑에 있는 4호급 행정관보다도 더 낮게 봐요. 우리 국민들 인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관이라든가 수석 말고 행정관이라도 했다야 무슨 구청장도 뭐그 기초단체 당이라도 해먹거든요. 이 관료 중심의 사회를 끊지 않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기여를 많이 했죠. 우리가 워낙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간의 영향이 관을 훨씬 뛰어넘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웬만한 기업에도 박사 아니고는 뭐 사장도 못 옵니다. 그리고 다 공학 그렇죠. 박사들. 그렇죠. 아주 혁신적인 세계적인 그 기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다 기업에서도 CEO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쓰기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관중심으로 지금 가고 뭐 있는데 윤종원 이런 사람도 뭐 서울대 나와서 고시해서 평생 그 울타리 속에서 뼈가 뜰면서 인생을 누린 살아온 거예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발상의 전환, 이거는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 국무조정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 물론 자질이 훌륭하긴 한데 지금 관료들은 대부분 서울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틀 안에서 이 살다 보니까 좀 생각이 창의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검수완박법 그거 덜컥 받은 것은 제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참 잘한 거다. 맞는 얘기죠. 왜?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또 총리의 인사라 하더라도 당에서 그게 사리에 맞지 않으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민주주의고 그렇죠. 제대로 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좀 되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가 총리, 책임 총리라고 하니까 국무조정실장을 한덕수가 임명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윤종원이가.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는 거 고심중이죠. 아니,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국민뿐만 권성동이가 아니라, 얘기할 정도면은 저는 그건 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게 상식적인 당정 관계다. 그렇죠. 아닌 것도 말을 못하면 그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동안에 아닙니까? 문재인 때는 얘기 못 했잖아요.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도 얘기했고 또 한덕수 총리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의 의견뿐만 아니라 민심을. 그래도 민심의 바로미터는 역시 당에서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전달했는데 대체 가능성이 없다. 아니, 윤종훈 외에 우리나라에 그 많은 관료들이 있는데 또 기업에도 있고 민간 역량에 얼마나 많은 또 대학에도 많은데 아, 윤종훈 외에는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추천하라고 그래도 몇 사람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그러니까요. 네, 민간 섹터에 있는데, 규제 조정, 규제 해제, 이거를 지난부터 오래 했던 전문가가 있는데요. 아주 전문가. 책도 쓰고 있는데, 규제 해제. 총리실에서 이것저것 다할 필요 없습니다. 규제 해제만 확실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 윤종헌이가 무슨 규제 해제를 하겠어요. 그틀 안에서 엔조이 할 사람인데. 또, 국무조정실장 끝나면 김앤장 가서 또, 인생을 엔조이 할 사람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번에 윤종훈을 둘러싼 이런 당정 갈등에 대해서 윤핵관과 뭐 정통 관료 간의 힘겨루기다 이렇게가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너무 그건 좀 무리가 무리가 있죠. 있는 것 아닌가. 윤핵관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니 당이라든가 또현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배제돼 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딱한 사람인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뭐 검찰, 기재부 그 사람들은 평소에 혹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또뭐 불리한 어떤 인사 받을까 봐서 입도 뻥긋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 무릅쓰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배제돼 버리고 그 사람들은 뭐관 캐리어가 없지 않습니까? 캐리어가 없네. 아니, 민간에 있었는데 무슨 캐리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라든가 국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푸대접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윤종훈을 통해서 폭발한 겁니다.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이게 맞습니다. 말이 안 된다. 우리처럼 아주 위험 무릅쓰고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뛴 사람들은 다 푸대접 받고 평소에 양지만 쫓아다니는 관료들만 전부 밥상 차리니까 전부 숟가락 들고 달라들어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농공행상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을 벌어주는 게 농공행상인데, 조선시대 이괄의 난이 왜 일어났어요? 농공행상 잘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라든가 그게 일어난 그 과거 뭐 삼국시대고 고려시대고 다 그런 것들은 농공행상을 안 하고 지기들끼리 다 그냥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말아먹으니까 그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윤종헌이가 전복균 나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윤종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서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 대안이 없다? 본인 눈에만 대안이 없죠. 그런 인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윤종헌 시키면은 그냥 뭐 조용하게는 할 겁니다. 60점은 맞을 수 있을 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오래 입맛에 했으니까. 탁탁 맞춰서 하는 데는 선수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딱 포장하고 이런 건 선수인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팔뚝 걷어붙이고 좌충우돌 부딪힐 때 부딪히고 하다못해 대통령한테도 가서 직소하고 읍소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해결이 될거 아니에요. 그냥 PPT 잘하고 보고 잘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제일 문제가 윤종헌이가 아니라 한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총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성과를 봐야겠지만, 지금도 뭐, 이제 막 인준이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마 내각에서도 별 존재감이 저는 없으리라 그렇다고 봅니다. 봐야죠. 책임 총리 아니라 책임 총리 할아버지를 맡겨놔도 존재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새로 뭐 갑자기 70 넘어서 저렇게 70 중반대에서 갑자기 능력 발휘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윤종훈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를 둘러싼 이런 인사 갈등이 당정에 무슨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인사 의견
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왕이 아니니까 그렇죠. 용인을 하는 거예요. 네. 다 얘기해라. 네. 그래서 수용이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언제는 내세가 뭐 안 오지요. 네. 그건 정말 잘한 것 아닌가 네.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입장이 좀 딱하니까 본인으로 봤을 때 적절치는 않은데 책임 총리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고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총리한테 뭐 선임 문제를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런 때는 윤종원이가 나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가 부득을 소침도 하고 물러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은 스스로 잘 안 물러나죠. 안 물러나죠. 예. 절대 안 물러납니다. 예. 찐득이처럼 달라붙죠. 예.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이러한 예. 건강한 어떻게 보면은 당정간의 토론이 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